제가 이 영상을 지금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초반에도 얘기 들었지만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수가 없어요. 이 저장본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싱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또 2시간 31분짜리 영상이 올라갈 거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볼 수밖에는 없겠죠. 이걸 그리고 이제 예 까르르님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꾸라지들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걸 뭐 쇼츠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참 답답해요. 제가 아까 전에 김똑강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쇼츠로 끊어서 나오고 뭐좀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문 유튜버가 될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글 쓰고 작품하고 예 이거 다운 받아서 편집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영상 편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거 어셈블리 다이어리에 언젠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아마 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건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아침에 무난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합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가셨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집으로 퇴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랑 가족들한테 아침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회사를 가면 이제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무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거는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현장에 일을 딱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인 1조의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현장은 위험하고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재수가 없으면 먼저 가시게 되고 재수가 좋으면 어디가 부러져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저는 이제 집에서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적어도 현장에 들어갈 때만큼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위험한 내 판단 하나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밥벌이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가게 되면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늦게까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또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거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지금 필요하겠죠. 편집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어떤 조금 더 구독자를 끌어올 만한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 드렸던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 상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뭐 편집을 제가 현장 들어가면서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저는 거의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려요. 그 지금 막 다다다다다다 쏘는 그 영상 하나도 제 장비가 좋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 떠드는 얘기고 단순하게 자막만 올리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 현장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한 두세 달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잘하면 뭐 다음 달에
또 저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으면 요 영상을 잘라서 어떻게든 할수 있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적어도 이 단락들만이라도 잘라서 올렸으면 했거든요. 지금 2시간 30분짜리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그냥 뭐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피부도 좀 벗겨지고, 이제 머리에 여기 이제 자국들도 좀 생길 거고. 어쨌든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일을 들어가게 되면 또, 세 명의 가장, 그러니까 두 명, 저를 제외한 두 명의 가장들이 무사히 집에 갈수 있도록 또 컨트롤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포지션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